안녕하세요. 산골텃밭입니다. 오늘은 시감자 삭 키운 거 미리 심기 전에 잘라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거는 그냥 통으로 심을 거고요. 이게 38g, 37g 정도 되네요. 지금 너무 습해서 이렇게 뿌리까지 나왔거든요. 여기 튼튼하게 이렇게 싹이 잘 나왔어요. 이건 홍감자였고, 이 수미감자 여기도 이렇게 싹이 나왔네. 여기 100도씨 끓는 물에 이렇게 소독해서 찬물 식혀서, 큰 거는 이런 거는 몇 그램인지 한번 볼게요. 74g 정도니까 여기 한 2등분 정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잘라서 이제 한 며칠, 3일, 4일 정도 큐어링 처리하고, 그 다음에 심기 전에 저는 이제 소독하는 거 유황 가루로 이제 묻혀서 그렇게 심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감자 머리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 정화 우세성이라 해서 이쪽이 삭이 제일 튼실하게 나오거든요. 유튜브에 보면은 말이 참 많아요. 여길 자른다, 저기 자른다. 저는 그냥 삭이 나오는 여기 균등하게 자르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위쪽에 여기 두고, 밑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삭이 있고, 이렇게 삭이 있고, 여기 지금은 이렇게 즙이 나오는데 여기 말릴 거예요. 며칠 3, 4일 정도 말려서, 심기 전에 소독하고 그렇게 심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한 지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